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우리 지역 꿈나무들의 다양한 학교 생활을 소개해드리는 방과 후 학교 자랑인데요. 오늘의 주인공들, 동아리로 시작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주인공들 박혜영 리포터가 만나고 왔다고요? 네, 대전 세종 충남의 재간둥이 박혜영입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의 재간둥이가 되었다. 예. 우리 오늘 주인공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더 그렇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역시 한눈에 알아보시는데요. 제가 다녀온 학교는요. 태안 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 만나고 온 우리 학생들 덕분에 잊고 있던 저의 꿈을 되찾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렛츠고! 아, 좋다. 아, 학교 냄새. 나 박혜영. 교복을 입은 지 14년 만이지만 만학도로서 내 꿈을 찾아서 떠나겠어. 얘들아! 동아리라. 그래, 내 소싯적 꿈이 이 아이돌이었잖아. 댄스 동아리 안 들어갔으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없지. 이럴 줄 알고 늘 가지고 다니던 내 이력서. 좋아, 가보자고. 청춘은 바로 지금, 꿈 찾으러 출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신입부서원 박혜영이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불렀는가? 춤으로 대동단결 코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멀리서 봤는데 막 비주얼도 장난 아니고 막 포스도 장난 아니고 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선배님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안여고 댄스팀 코크입니다. 제가 아는 코크는 콜라인데 그 탄산 가득한 콜라 맞나요? 저희는 콜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이 있는 팀이라서 팀 이름이 코크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또 아무한테나 안 배우거든요. 제가 배울 만한 선배들인지 어떻게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마냥 풋풋한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와, 정말 실력이 대단하죠. 각자의 필과 리듬으로 느낌 있게. 네, 와, 정말 잘 추네요. 혜영 씨 춤 선생님 잘 찾아간 것 같은데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꼭 배워야겠어요. 이건 진짜 인정해요. 동아리로만 활동하기 너무 아까운데요, 실력이. 너무 아깝죠. 저희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 맞아. 일본 구마모토성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댄스 대회에서 20개의 팀을 제치고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지. 이게 우리야. 학교 동아리에서 세계 무대 장악까지. 매주 동아리 시간마다 모여 연습한 무대가 수많은 대회에서의 수상으로 이어진 건데요. 그 노력이 결실을 보듯 국내 청소년 대표로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K-POP을 알리는 데도 한몫했습니다. 제 꿈을 여기서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뤄주시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정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의 실력 먼저 선보여야겠죠. 뮤직 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테미 테미. 아, 글쎄요. 이거 너무 옛날 춤 아닌가요? 나나나 좋아. 여기도 듣고. 아니, 저 학생들 반응 좀 보세요. 좋아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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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겠어. 와. 충격이었어요. 저 심사위. 다른 의미로 믹스테이크. 벌써부터 막막해요. 충격 먹었어요. 모두 다 나. 이 정도면은 뭐 합격이죠? 나 합격이에요. 나한테 갈 줄 알았잖아. 선배님들, 아, 진짜. 그럼 이제 기초부터 좀 해볼까요? 기초요? 몸 풀기. 그런데 학생들은 스트레칭 안 하고 한쪽에서 핸드폰만 아니, 하네요? 아니 지금 몸 풀기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초보라고 저 혼자만 이러고 있고 지금 다 이렇게 막 핸드폰 가지고 막 놀고 계시고 그런 거죠? 요즘에 누가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몸 풀어요? 요즘엔 릴스죠. 요즘엔 릴스로 다 몸 푸는 거예요. 나 몰라서.
옆으로 막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오고. 일명 쇼폼이라고 하죠. 요즘 친구들의 유행에 맞춰 몸 좀 풀어볼까요? MZ세대의 몸풀기 쇼폼 영상 공개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춤이라는데요. 딱 맞춘 듯한 이 칼군무까지. 세상에, 이렇게 보니 누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죠? 저 이제 몸도 릴스를 좀 풀었으니까 제대로 된 춤을 한번 배워볼까요? 오, 안무 선생님이 이제 등장하시는군요. 저희 안무 선생님은 따로 안 오시고 저희끼리 영상을 보면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쳐요? 어머. 연체동물 아니야, 연체동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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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못 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 출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제가 선배님들처럼 꿈이 아이돌이긴 하지만,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아, 저희도 꿈은 아이돌이 아니라서. 에이? 그러면 다 아이돌이 꿈이 아니신 거예요? 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네. 한 명도 없어요.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게 꿈. 전 네일 아티스트요. 저는 영상 편집사. 저는 부사관을 꿈꾸고 있어요. 저는 승무원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렇게 봉사 다니고 벌써부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춤추고 계시잖아요. 네. 왜 춤추고 계실까요? 춤추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아서 추는 거죠. 너무 가식적이야! 뭐가 되고 싶든 행복하면 됐죠. 안무 동작 하나하나 꼼꼼히 배우고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실력이 늘고 배도 고픈 거 있죠? 춤 연습도 식후 겸 잠시 쉬었다 갈게요. 아니, 국제대회에서 1등 했다면서요. 나 진짜 아까 너무 놀랬거든요? 한국도 아니고 일본 가서 1등 했다면서요. 그 뭐, 어떻게 1등 하셨어요? 와. 저희가 춤출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거 따라갈 팀이 없다. 저희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진짜 1등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특히 진짜 돈가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뭔가 매력이 가득해야지만 저는 좀 춤을 아무리 잘 춰도 매력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우리 코크는? 단합력? 단합. 단합 붙지. 언니들이 착해요. 막내분이세요? 네. 지금 막내 지금 혼자인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언니들이 착해요 말고 다른 거? 예뻐요. 자, 그러면 코크와 혜영이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막내로 이렇게 받아주시나요? 네, 당연하죠. 오늘부터 코크 막내로 임명합니다. 환영합니다. 콜라보다 더 통통 튀는 매력에 태안여우 코크 화이팅! 춤을 향한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 더 밝은 에너지로 빛이 나는 태안여자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코크를 만나고 왔습니다. 영상만 봐도요, 우리 학생은 정말 끼가 대단하고 네. 직접 만나서 이제 춤도 추고 오니 어땠어요, 정말? 와,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 밝은 네. 기운도 정말 좋았는데요. 국제 청소년 댄스 대회 1위라서 그런지 춤도 정말 잘 추지만 정말 잘 알려지더라고요. 보셨죠? 으라차차차. 네. 이제 뭐 춤까지 겸비한 네, 재간둥이가 됐습니다. 박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지역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친 일상 속 선물 같은 하루는 바로 휴가죠. 이웃지역 충주에서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중한 추억까지 쌓을 수 있는 이색 휴가 컨셉인
촌캉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농촌문화체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농가들이 마련한 이색체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름 여행지로 사랑받는 충주시. 최근엔 여행뿐만 아니라 충주시를 색다른 방법으로 즐기기 위해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농촌 체험이란 사실. 여기는 그냥 카페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농촌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제가 맞게 찾아온 게 맞습니까? 네, 맞게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재료를 가지러 한번 밭으로 가볼까요? 아, 밭에 재료가 있는 거예요? 네, 밭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밭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지러 가야 돼요. 카페와 농장이라 이게 뭐지 싶으시죠? 농촌 체험의 시작은 이 방울토마토 밭에서부터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싸고 있는 이파리까지 따주셔야 되거든요.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체험객들이 직접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데요. 토마토 따는 걸로 끝이라면 이색 체험이 아니겠죠? 아까 보니까 대표님이 체험객에게 이 방울토마토 따는 것도 좀 알려주고 하던데 여기는 주로 어떤 체험을 하는 곳입니까? 네, 이곳은요.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할 때 과일 찹쌀떡 체험을 할 때 과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이곳에 와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오면은 아, 과일이 이렇게 해서 자라는구나 그런 것도 보여줄 겸 여기 와서 과일 이 방울토마토 따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직접 딴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찹쌀떡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일에다 찹쌀을 조금 띄워갖고 얇게 펴줘야지 맛이 있어요. 찹쌀이 두꺼우면 맛이 없거든요. 김모근 씨는 퇴직 후 카페를 열고 이곳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기른 과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지역 청년 농부들의 농산물까지 구입해 체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에서 이런 체험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이 카페를 자주 오는데 이 카페를 오게 되면서 농촌 체험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동료들하고 같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마침 여름방이니까요. 선생님도 다양한 체험 함께 해보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초집중하시더라고요. 처음은 늘 쉽진 않지만 새로운 경험은 신나고 특별하겠죠? 찹쌀떡으로 과일을 감싸준 후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면 보기에도 정말 예쁜 과일 찹쌀떡 완성입니다. 과일 오히려 단면이 더 잘 보이고 팥이랑 더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맛있어 보이죠? 보기에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딸기 찹쌀떡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방울토마토와도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걸 체험해서 먹으니까 진짜 새로운 맛이고 딸기만이 최고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도시의 사람들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음악회라든가 뭐 어떤 농촌 직거래 장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농촌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세 번째 농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다육식물들입니다. 귀엽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보니까요, 네. 진짜 예쁘고 귀엽고 네. 또 멋진 다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몇 종류나 되나요? 여기 저희 남편과 같이 세봤을 때 한 1,500여 종까지는 세봤거든요. 그 후에는 그냥 세는 건 포기하고.
종류가 굉장히 많죠. 김은숙 씨의 다육식물 농장. 이 농장은 김은숙 씨 남편의 취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예지중지 키운 다육이로 농장을 열고 인생 2막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다육인데 꽃이 폈네요. 네, 수미미티라고 요즘에 꽃이 피는 다육이거든요. 이 꽃은 거의 9월 말까지 피고 있기 때문에 좀 예쁘죠. 요즘에 꽃이 피어서 꽃송이가 작으면서 오래가는 그러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꽃을 보시려면 이런 품종이 좀 좋고요. 최근 반려식물이 인기를 끌면서 이곳 농장에도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찾는 체험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선 다육이도 아트가 되는데요. 마음에 드는 다육식물을 잘 손질한 후 나만의 화분에 꽂아주고 생모래 등으로 꾸며주면 끝! 예쁘죠? 방금 전에 체험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와, 이 다육이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느껴지는 행복감이 굉장히 네. 높더라고요. 네, 어릴 때 그 소꿉놀이 하면서 우리가 꾸미듯이 그렇게 예쁘게 꾸며보면 이 마음이 동심으로 어른들이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있어요. 저도 직접 다육아트에 도전해봤는데요. 다육아트는 단단히 고정되는 성질을 가진 전용 흙을 활용해서 원하는 조형물을 만듭니다. 화분을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아서 그림처럼 벽에 걸 수도 있는데요. 이름까지 붙여주면 완성! 이 안에 예쁜 다육이가 다 모여있듯이 제가 좋아하는 행복, 사랑, 희망 네. 여기 다 넣어봤어요. 네. 예. 그럼 이렇게 만든 다육이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햇빛과 바람을 좋아해요. 특별히 바람을 이 통풍이 잘 되는 거를 굉장히 다육이는 좋아하고 그게 또 필요해요. 그리고 물 주는 거는 다육이가 시들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다육이가 시들해지면 물 달라는 신호를 그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육이가 시들해지면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식물도 모양도 내 마음대로 개성 넘치는 나만의 다육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농촌 더 이상 심심하지 않습니다. 즐길 거리 많습니다. 농촌으로 놀러오세요. 어서요. 이젠 뻔한 여행 말고 특별한 여행 문화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한적한 농촌옷의 꿀 같은 휴식과 함께 농가에서 마련한 이색 체험까지 경험해보세요. 꼭이요! 충주에서의 다채로운 체험 덕분에 앞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네요.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그저 즐겁고 행복해서 오늘도 춤을 춘다는 학생들의 이야기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중인 지역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